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터널이 생겼을까요? 정답은 무려 120년 전인 1904년입니다. 120년 동안 건설과 교통에서 터널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왔죠. 지상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지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됐고 이제는 대심도 터널을 그리고 바닷속을 지나는 해적 터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터널의 개수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터널 자체도 계속 진화해왔죠. 더 넓고 더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하지만 터널이 길어지면서 걱정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죠. 화재라도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렵죠. 예전에는 터널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자연환기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후 터널이 점점 길어지면서 안전을 위해 제트팬을 설치한 터널도 등장했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대심도 터널과 해저 터널이 건설되면서부터는 그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 구조적인 진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풍도입니다. 풍도는 터널 내부 공기를 환기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체 빈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1km 이상 또는 방재 등급 1등급 이상의 터널에는 차도 위에 풍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풍도와 차도를 구분짓고 연기를 차단하는 구조물이 풍도 슬래브인데요. 보통 터널 너비에 따라 너비 8에서 12m, 폭 2m에 달하는 거대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 슬래브를 지붕처럼 얹을 수 있도록 터널 라이닝에 니은자 형태의 콘크리트 돌출 받침이 필요합니다. 이 받침을 흔히 브라켓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 니은 형태의 브라켓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풍도 슬래브는 오직 이 방식으로만 만들어져 왔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최초 대심도 도로와 국내 최초 대심도 광역철도 등 지하터널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DLENC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DLENC가 찾아낸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인지, 어떻게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기존 브라켓을 한번 살펴보죠. 간단한 구조 같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받침대로 무거운 콘크리트 슬래브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터널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아주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근을 감싸는 피복의 두께가 충분하게 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풍도 슬래브 전도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ENC는 보다 과감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풍도 슬래브의 구조를 보에서 아치로 전환한 겁니다. 슬래브의 형태를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평평하던 기존 슬래브와 다르게 새로운 슬래브의 상단부가 살짝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라면 양쪽의 브라켓이 달라진 것도 알아채셨을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결코 미세하지 않죠. 보 구조에서는 슬래브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 모양의 브라켓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아치 구조에서는 아치의 축선을 따라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한 받침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브라켓의 크기와 형태가 훨씬 간결해질 수 있었던 거죠. DLENC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치 구조에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해 슬래브와 브라켓에 한 가지 비밀 장치를 더했습니다. 바로 이 수평 결합키입니다. 슬래브의 양끝에 결합키가 숨겨져 있다가 브라켓의 홈에 정확히 들어가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풍도 슬래브와 브라켓은 더 단단히 고정됩니다. 또 슬래브의 아치 효과로 강연선 및 철근 물량을 각각 75%, 35% 절감하게 되죠. 반면 강연선 및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 두께는 100mm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라브와 브라켓이 설치되는 철근은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내화 처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DLENC가 개발한 기술은 슬래브의 피복은 충분하고 라이닝 철근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 내화 처리로 인한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죠. 또한 DLENC의 아치형 풍도 슬래브는 장경간 구조에 적용 가능하여 폭이 넓은 터널에서도 안정적입니다. 폭 27m까지도 슬래브가 아래로 처지지 않고 버틸 수 있죠. 내부에 기둥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확폭 터널이나 분기 터널에도 적용하기 더욱 적합합니다. 설치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죠. 기존 슬래브는 터널과 수평 방향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수직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다시 이동해서 얻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되죠. 만약 추후 슬래브에 문제가 생겨 교체를 할 때는 주변부의 슬래브를 함께 제거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법은 슬래브를 설치할 최종 위치에서 수직으로 들어올려 고정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공중에서 무거운 슬래브의 회전과 이동을 생략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교체 시에도 해당 슬래브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죠. 안전과 사업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이 새로운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DLENC는 구조 성능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 구간 중 풍도 슬래브 전체와 브라켓 일부를 모사한 실물 시험체를 제작해 실증 시험을 한 건데요. 표준 단면의 터널과 확폭 터널 모두에서 안전 검증을 완료하고 상용화 역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도 추진하고 있죠. 또 DLENC가 국내 최초 해저 분기 터널을 건설 중인 남해 여수 해저 터널 현장 설계에도 새로운 풍도 슬래브 시스템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DLENC는 이미 차별화된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대심도 터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DLENC는 끝없는 고민과 창의적인 해결 방식으로 모두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터널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